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무대에서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무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호남대학교 화합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원래 이제 노래가 나오면은 좀 따라 불러주시는 파츠가 있고 잘 안 따라 불러주시는 파츠가 있는데 지금 한 곡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이 떼창이 안 나오는 부분까지 이게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남은 곡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에 저희 또래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혹시 22살이세요? 98, 98. 안녕하세요. 23살. 안녕 친구들아. 24살. 와! 연속으로 세 번 드신 분이 계셨어요. 투명하지 않네요. 네, 제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 거의 데뷔하고 처음으로 멤버들이 옆에서 춤추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제가 네네. 안 하고 옆에서 본 건 처음인데 멋있네요. 멋있네. 아 제가 이쪽 동선에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럼 그쪽에서 제가 잘 봤어요. 네 우리 멋있는 우리 여자친구의 무대가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실 거죠? 네. 그럼 바로 네.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춥지는 않으세요? 다행이다. 아니 저는 아까 여기 올 때부터 저기 여자친구 플랜카드를 너무 크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LED 우리가 진짜 많은 환영을 받고 오는구나 생각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기 근데 뒤에는 푸드트럭이에요? 맛있는 거 팔아요? 근데 원래 저희 또 대학 행사 이렇게 오면은 무대까지 맛있는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안 많이 안 나죠? 못 팔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안 끝났대요. 못 팔아요? 콩불 파는구나. 나 콩불 고등학생 때 많이 먹었는데. 콩불이요? 콩나물 불고기? 아 콩나물 불고기. 그거는 발음을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콧물이라고 들었어요. 맛있겠다. 콩나물 국밥. 콩나물 불고기요? 저희 언니 콩나물 국밥까지밖에 모르나 봐요. 콩국.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이 되잖아요. 할로윈? 네, 그걸 맞아서 그런지 분장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분장을 해주신 분도 있고. 어디 계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유! 맞아요, 지금 앉으신 분.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재밌겠다, 할로윈. 근데 여러분, 그 공업풍선 그거 대형 버전 아니고 그냥 투명색인 거죠? 플라스틱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죠? 그거 왜 예전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는 거 저희가 아닌가? 되게 축제에 네.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 와본 적도 없고 이렇게 무대에서밖에 안 즐겨봐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즐겨보고 싶어요. 나도 저거 풍선 사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고 싶다. 아 근데 호남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표정이 하나같이 다 밝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저희를 보는 표정이 안 가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대하는 내내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저희는 다 보고 있으니까 뒤에 분들까지 똑같이 호응해주세요. 먹다가도 즐거우면은 음식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 맞아요.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와, 부럽다. 사랑이 뒤에 다 보여요, 여러분. 부럽다.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핸드폰이 웬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아주 유주 씨 깜짝 놀랐어요, 날아다니길래. 네, 그러면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무대로 저희가 광주까지 되게 4시간 정도를 달려서 네. 왔는데 이렇게 만남은 짧은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또 불러주실 거죠? 그럼 내년에도 여기서 보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불러주실 거죠? 소리가 작은데요? 아, 그렇죠. 저희 내년에도 볼 수 있나요? 우리 집착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거 보통 네. 누가 정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 우리 안원하고 다른 가수분들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가자. 저희 조금 네, 집착해요. 맞아. 저희 좀 질척되죠? 죄송해요. 질척은 이게 매력이에요. 자 그럼 다음 노래를 이제 슬슬 마지막 곡 여러분 뭐 듣고 싶으세요? 아, 저 있어요. 아, 언니 말고요. 저 있어요. 언니 말고 여러분 뭐 듣고 싶으세요? 아,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싶으시라고. 아, 맞죠, 맞죠? 제가 잘 들은 거 맞죠? 맞죠?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인데, 네. 마지막 곡인데, 근데 마지막 곡을 하고 가야겠죠? 맞아요. 아니, 신비 씨. 그것은 여러분의 호응에 달려 있습니다. 아, 예. 맞아요. 여러분, 밤은 길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 아, 좋아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네. 자, 하나, 둘, 셋. 말랑한 설레임에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게 오늘부터 우리는 와, 바로 갑시다. 네, 네. 가시죠. 여러분, 가겠습니다. 뮤직큐! 노래! 아, 잠시만, 뭐라고요? 에고? 아니, 아니. 여러분, 합을 맞춰야죠. 시작! 하나, 둘. 에고! 아, 갈 수가 없네. 아, 저런. 아, 저런 진짜 가려고 했는데. 예, 아, 근데, 앵콜을 하기 앞서서, 저희 무대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좋으셨어요. 좀 짓궂어요. 아, 노래를 흥얼 부르시길래 같이 호응하면 어떨까 싶어서 호응을 해봤습니다. 아주 궁합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의견을 들었는데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짧게라도 한 소절씩 불러드릴까요? 네, 아, 좋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시간을 달려서부터 하나, 둘, 셋.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같은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곳을 부른 지 정말 오래된 거의 까먹은 노래거든요 이거. 하나 둘 셋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해 너만은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근데 진짜 세상 여자친구 노래 좋다. 좋죠? 좋죠? 여러분 돌아가는 길엔 저희 노래 들어주면서 가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앵콜 예정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번엔 네. 나오겠죠? 이번엔 나오겠죠? 이번엔 나오겠죠? 우리 이거를 말씀해 주신 누가 있을까요? 네 밤이라고 합니다. 네 밤을 준비하고 네 밤 들려드릴게요. 최고예요 최고. 안 나와서 큰일 났어요. 진짜 너무 호응 너무 좋아서 아쉬운데 아니 저희 노래... 회사에서 조금 정해진 것만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어, 맞아요. 없죠? 있으세요? 없죠. 아니면 아시는 곡들 불러주시면 그 후렴구만 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저희 무반주로 후렴구만? 무반주로 왜냐면 후렴구만. 저희가 오디션 볼 때 무반주를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뭐 듣고 싶으세요? 해야 여름비도 있어요. 어? 여름비. 여름비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해야 그러면은 그럼 해야 후렴 조금 보여드리고 정말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해야 후렴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면 크게 불러주세요. 언니들 저기 해. 네, 뭐지? 저기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탕탕탕 빙거진 이 맘을 겨눌게. 탕탕탕 빙거진 심장이 멈추게. 음악이 있대요, 여러분. 네. 음악이 있대요. 여러분,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뭐 듣고 싶으세요? 와, 근데 우리 진짜 처음이다. 우리 여섯 곡 한 거. 우리 여섯 곡 한 거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말 원하는 거 말하면 틀어주신다고.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로요? 그럼 우리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1, 2, 5. 진짜 신속하게. 대박이야. 나 진짜 못 들었어. 진짜 뭐라고? 다시 한 번만요. 하나, 둘, 셋. 핑거팀이 많은 것 같은데 제 귀가 저는 여러분 핑거팀 좋아하세요? 유리구슬. 나는 시간을 달려서 들으고. 난 유리구슬. 아, 잠깐만 여러분. 네. 이렇게 복잡할 때 네.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아~ 네, 저희에게 혹시 굉장히 들려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알면은 크게 응원해 주세요. 응원은 힘차게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불러주시면 돼요. 아 잠깐 wait. 잠깐 wait. 왜냐면 노래를 지금 저 해야. 근데 아래 내려가서 봐도 돼요? 아 안돼요. 같이 관객 입장으로. 그러면 언니를 다른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럼 언니 보시잖아요. 대역 한 분 구해오세요. 혹시 소연 저 내려가서 보면 안 돼요? 나도 내려가서 왜 조용히 앉아 있을게. 근데 아 저기 안 아니면 아, 혹시 나는 여자친구 소원 파트 동서를 다 알고 있다. 정말 완벽하게 알고 아, 이거 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 그 거짓말이에요. 아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죠. 저희 진짜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가 너무 커서 기분이 좋아서 호남들께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 곡을 더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혹시 아 잠깐 저 랩했어. 난 랩한 거 아니야 이거? 와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 무대 하시는 거 사진 찍으려고요. 아 됐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시간을 달려서 정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저 사진 찍을 거예요. 예쁜 사진. 여러분 호응 크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아이돌이라서 카메라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저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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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 안녕. 저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굿나잇. 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땡큐.